과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오투 같은 거 있어? 응? 아니면 시험 대비집 올백? 말하기 싫다. 비밀이다. 시험 준비 잘하고 있어? 응? 국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응, 선생님 말씀 열심히 잘 듣고 필기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끊겼는 수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수동태. 자, 일단 수동태에서도 우리가 끊어읽기가 중요합니다. 수동태에서도 끊어읽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의 의미는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되어진다 이런 겁니다. 뭐뭐 되어진다, 뭐 만들어진다, 쓰여진다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뭐뭐 되어진다라는 뜻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냐? be 플러스 pp 형태. 우리가 뭐 그동안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던 거냐면 뭐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여주면 하다시 되니까 뭐 be made 하면 만들어진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말에는 수동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어진 것들을 수동태로 해석하면 좀 우리말에서 좀 어색합니다.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밤 10시에 일기를 쓴다고 쳐봐. 그럼 그거를 이제 수동태로 표현하면 일기가 쓰여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말에서 되게 어색한 표현이에요. 누가 뭐 10시에 일기를 씁니다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지 뭐 일기가 뭐 10시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이런 해석은 사실은 좀 어색해요. 그래서 수동태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대로 뭐 누가 뭐뭐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말로는 좀 어색한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수동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첫 번째 뭐냐? 영어로 바꾸네.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 너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내 지갑이 도둑맞았다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내 지갑이 도둑맞았으면 그걸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능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태. 오케이. 그래, 누군가가 내 지갑을 훔쳐갔다 치면 영어로는 someone이 뭐 했냐면 스톨 했어. 그럼 무엇을 스톨 했냐면 my wallet을 스톨한 겁니다. 누군 이건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건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끊어읽기 할때 맨날 했던 누가 뭐 했다 부분이죠. 누군가가 훔쳐갔다. 무엇을 뭐 나의 지갑을 뭐 어디에서까지 붙일까요? 인더 버스에서 버스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오늘 아침에란 말도 붙여 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끊어읽기 표시하면 그래서 누가 뭐 했냐면 누군가 훔쳐갔는데 뭐를 훔쳐갔냐면 이렇게 돼요. 아까 이제 수동태에서도 끊어읽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끊어읽기 그동안 했던 것들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또 설명하겠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이런 식으로 끊어읽게 되는데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지갑을 버스에서 훔쳐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에 누가 훔쳐갔는지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someone을 쓴 거죠.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냐? 내 지갑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일로 보내고, 그다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하고 비동사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다 써볼게요. 얘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행위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별로 안 좋아하고 누가 my wallet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톨은 우리가 스톨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막 저하고 막 열심히 했던 거 있죠.
그죠? 3단 변신. 3단 변신 스틸, 스톨, 스톨론이잖아요. 그죠? 도난 당한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톨은 과거형이니까, 얘는 안 만기로봤자 is이고, is하고 어울리는 과거형은 was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도난 당한이라는 의미의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표현했다시피, 미안, 손바닥이 방해를 안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쳐갔다 내 지갑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 지갑이 도난당했습니다. 내 지갑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에도 그 in the bus. This morning. 그 다음에 마지막에 by someone인데, 이 by someone은 어차피 누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by someone 부분은 뭐 해버린다? 생략해버린다. 이게 이제 행위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수동태를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동태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러니까 능동태, 누가 뭐 했다 부분에 이 누군가가 누군지 모를 때 이렇게 수동태를 쓰는 거고요. 뭐 이것도 완성시키면 My wallet was stolen. 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토막,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 지갑이 도난당했습니다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놓고, when에 대한 대답 놓고. In the bus, this morning. 그 다음에 by, 원래 by someone. 규칙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생략해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동태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행동을 한 사람, 능동태에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을 행위자를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부분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더 이걸 영어로 하면 더 Koreans. 더 코리안 해도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코리안 피플이니까. 더 코리안 스피크. 여기에 코리안은 한국인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스피크. 그러면 이게 이제 누가 뭐 한다가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사용한다, 말을 한다, 무엇을 한국어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가 있으니까 한국어를 할거 아니야. 그쵸? 뭐 여기다 좀더 붙일까요? The Koreans speak Korean. 뭐 할까?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한다. 무슨 말을 넣을 수 있을까요?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사용한다. 뭐 할까? 해놓고 보니까 뭐더 정보를 넣기가 좀 그런데?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한다. 여기다가 더 넣을 수 있는 정보를. 자, 이거 그럼 더 넣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어. 이 수동태 만드니까 문장이 너무 썰렁해져서 이거 좀 그렇고. 아,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비즈가 뭐 한다? 개들한다. 벌들이 모은단 말이죠. 뭐를 모으냐 하면 꿀을 모읍니다. 뭐 누구로부터? 꽃들로부터 모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글로 다 쓸게요. 벌들이 꽃으로부터, 뭐 영어스럽게 그으면 꽃들로부터 꿀을 모은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이거를 모은다. 자,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모은다가 뭐가 돼야 되냐면, 모은다가 모인다가 되면 돼요. 모은다가. 일단, 얘를 모여진다. 모인다. 채집된다. 모인다. 그러면 이번에는 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꿀이 모이는 거죠. 꿀이 채집되는 거죠. 꿀이 모여진다. 그럼 이거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꽃들로부터 꿀이 모인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벌들이가 아니고 얘는 이제 수동태로 바꾸면 벌들에 의하여 이런 뜻인데, 꽃들로부터 꿀을 모으는 건 당연히 벌들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영어로 쓰면 얘가 모여진다 이렇게 먼저 오겠죠. 알지?
귀찮네. 그러면 허니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는 이즈가 오고 게더의 세 번째 연속은 규칙 변화니까 게덜드 하면 여기가 꿀이 모여진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게덜드. 뭐로부터 from flowers고 그다음에 여기다 굳이 쓰자면 by bees인데 좋. 뭐이짓 하는 건 당연히 누구니까 벌들이니까 이 정보가 어떨지 않을 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뭐 해버려도 된다 생략해버려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수동태 문장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걸좀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뭐 한다 부분을 표시하겠어요. 그럼 전부 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녀가 쓴다, 영국인들이겠죠, 이번엔. 영국인들이 말을 한다, 사용한다, 영어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건설했다, 라는 식으로 여기 있는 건 전부 능동태야. 그러면 이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할 건데, 우리가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우리가 뭐를 배운 적 있냐면, 문장의 형식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뭐 1형식이니, 2형식이니, 3형식이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수동태는, 지금은 조금 문법적인 용어를 쓸게요. 제가 문법적 용어를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자, 수동태는, 최소한, 몇 형식부터 능동태에서 최소한 몇 형식일 때부터 3형식일 때부터 3형식의 능동태부터 뭘 만들 수가 있냐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1형식은 뭐밖에 없었냐면 누가 뭐 한다밖에 없었습니다. 뭐 태양이 뜹니다 동쪽에서 이런 거 나머지는 when, where, how, why만 쭉 있는 게 1형식이었죠. 그다음에 2형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be 동사 있는 거였어. He is happy, he is a doctor 이런 게 2형식이었습니다.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어떤 것이 것이다 되는 거. 그다음에 3형식은 드디어 내가 사랑합니다. 누구를? 그녀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3형식일 때부터 그러니까 3형식, 4형식 5형식들은 뭐로 만들 수 있는데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데 3형식, 4형식, 5형식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가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 목적어가 있다는 거죠.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들.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가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e pyramids what에 대한 대답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3형식일 때부터 사실 이제 여러분들 수동태 지금 처음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3형식만 배우고 나중에는 4형식의 수동태라든지 5형식의 수동태도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3형식들만 쭉 연습합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 내가 수동태는 최소 몇 형식부터 가능하다냐면 3형식부터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곧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가 되고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가 뭐로 바뀌는 거?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사랑한다 그녀를 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태로 이제 하나씩 바꿔볼 건데요. 자, 그럼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뜻이 뭐냐?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 쓰면 그녀가 사랑한다가 아니고 이제 사랑한다가 뭐로 바뀌냐면 사랑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뀔 때몇 가지 규칙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헌은 목적격이니까 주격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녀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she로. 그 다음에 여기 이 녀석을 사랑받는을 어떤 시를 먼저 쓰고 나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떤 시를 쓰고 나서 앞에 비동사를 쓸게요. 자, love가 사랑하던데 love의 3단변신은 love, loved, loved니까 일단 사랑받는이라는 어떤 시는 뭔데? loved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이 빈칸에 이제 뭘쓸 거냐면 알맞은 비동사를 쓸 건데 여기를 한번 다시 봤더니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건 MR is 중에 하나인데 she랑 어울리는 건 뭐다? is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됐다? 사랑받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동을 한, 그러니까 능동태에서 주어였던 녀석은 누구누구에 의하여란 뜻의 by 뒤에는 목적격 뭐가 되니까 by I가 아니고 by me. 이렇게 하면 그녀가 사랑받습니다. 나에 의해서라는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선생님이 주어, 동사, 목적어를 표시하고 났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오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좀, 뭐, 어디다 둬야 될지 헷갈리는 게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문장에 보면 그녀가 쓴다, 뭐를 쓴다, 일기를 해놓고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죠. 이런 거 중요한 부분 말고 남아 있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규칙은 똑같습니다. 그녀가 씁니다. 일기를 10시에니까 이번에는 쓰여진다를 만들면 되는 거죠. 쓰여진다. 그러면 쓰여지는 게 누구다? 일기인 거죠. 일기. 그렇죠? 그러면 일기가 다이어리가 해놓고 이제 이게 이 녀석이 쓰여진다로 바뀌어서 이 자리에 오면 되겠죠? 그럼 쓰여진다 하고 싶으면 일단 write 해서 한다는 뜻이 write, wrote, written이고 쓰여진이라는 형 어떤 시는 written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알맞은 뭘 써야 된다? be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때 눈치를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얘는 수를 보라면 암만 길어봤자 해보란 얘기고 이게 시제가 뭐니까? 현재 시제니까 it이랑 어울리는 현재 시제는 당연히 it was가 아니고 is written에서 이게 일기가 쓰여집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얘를 먼저 써도 되고 by her를 먼저 써도 돼요. 먼저 말하고 싶은 거좀더 강조하고 싶은 거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무슨 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she가 이리로 와서 그녀에 의하여란 말은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쓰여진다. 또 누구에 의하여 줄까? 지금 얘도 어찌 시로 바뀔 거고 원래 주어였던 녀석도 어찌 시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먼저 오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by her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를 강조하고 싶다면 얘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요 순서로 해야 된다. 이게 마치 규칙인 것처럼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by whom이나 how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두 토막, 이 토막과 이 토막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뭐 마지막에 행위자를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강조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보내도 돼요. By her 그녀에 의해서 어디 diary is written at 10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또뭐 10시에 쓰여진다는 거 강조하고 싶으면 심지어는 얘를 일로 보내도 돼요. At 10 10시에 a diary is written by her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순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은 부사들인데 얘들의 위치는 사실 좀 자유롭습니다. 꼭 그런데 꼭 순서를 지켜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누가 뭐 되어진다라는 부분은 순서를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 저이 문장의 형태나 이 문장의 형태나 똑같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밖에 없어. 주어 영국 사람들이죠. 동사, 목적어밖에 없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영어가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색깔이 보이실래. 그러면 이제 영어가 말되어진, 영어스럽게 말되어진다는데,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사용된다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또, 스피크의 세 번째 녀석, 사용되는 스피크, 스포크, 스포큰이니까, 스포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눈치 보느냐, 얘랑 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얘는 암만 길어봤자 is이고, 시제가 뭐였으니까, 현재 시제니까, English is spoken. 그 다음에 뭐, 영국인들에 의하여, by the, English 이런 식으로 하면 수동태가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뭐 했냐? 건설했다. 무엇을? 피라미드들을 언제? 롱 오고 옛날 옛적에.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누가 건설되어졌다? 피라미드들이 건설되어졌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더 피라미즈 해놓고 이제 이 이거는 두 번째 녀석이죠. 빌드의 과거형이죠. 그러면 세 번째 녀석도 똑같이 생긴 빌트고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얘랑 얘 눈치 보고 알맞은 비동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고 데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day인데 과거랑 어울리는 건 are의 과거형인 the pyramids were built 하면 건설되어졌다. 그다음에 뭐 long ago 먼저 쓰든지 by the Egyptians를 뭐 먼저 쓰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대충 쓸게요. 저렇게 못 치네. 됐습니까? 뭐가 빠졌는데? 이집 티안즈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동태 할때 동사의 3단변신을 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학교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모르고 있는 애들은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3단변신까지 외우고 그다음에 여기에 알맞은 비동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도 공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3단변신 그동안 열심히 익혔으니까 뭐 set, put, put, 뭐 많이 했죠. write, written 그것도 알고 있으니까 수동태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원리만 이해하고 비동사를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더 여기에 써 있는 건 전부 다 수동태들입니다. be 플러스 pp 형태들이 쫙 보이죠. 그래서 뭐이 음식이 불렸다, 탕평채라고 불렸다. 음식이 부를 순 없죠. 그러니까 이 단어 dish라는 단어하고 dish라는 단어하고 call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둘이 이걸 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따져보세요. 음식이 부르겠냐, 불리겠냐. 그러니까 음식이 부를 순 없죠. 이게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이 불린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omething was written. 어떤 글씨겠죠. 여기 있는 something은. 뭔지 모를 어떤 글씨겠죠. 글씨가 쓸 수는 없죠.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 was written. 뭔가가 쓰여졌다. 그 다음에 이번엔, 아까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나온 거죠. 뭐 그냥 순서대로 나온, 중요한 순서, what은 더 중요하고, where는 뭐더덜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순서대로 뭐 여러 개가 있으면 쭉 늘어놓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나리자는 그림이죠. 그러면 모나리자하고 페인트의 뜻이 그리다인데 모나리자라는 그림 작품이 그릴 수 없으니까 그려졌다. 이렇게 행위자를 여기 나타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마는 도시의 이름이죠. 그럼 도시가 빌드를 할 수는 없죠. 그 도시가 건설할 수는 없고 건설되어졌는데 그게 과거의 일이니까 was not 이제 건설되지 않았다니까 not 넣어야 되니까 was not built. in a day,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 부분으로 가면, 자, 의미와 형태, 동작의 영향이 받는 대상을 강조할 때 쓰며라는 얘기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이, 누구에 의해서는 말이 안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뭘 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가 뭐뭐를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수동태라는 것을 쓰며, 해석은 누구누구에 의해 뭐뭐 하게 되었다 뭐뭐 되어진다 여기는 뭐뭐 누구누구에 의해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넣을 수 있을 때도 있고 뭐 귀찮으면 아 귀찮은 게 아니고 중요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뺄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형태는 누가 뭘 당한 상태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누가 뭐 되어진다 그 다음에 행위자를 붙이고 싶으면 원래 능동태의 주어였던 녀석은 by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로 바꾸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분명치 않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행위자가 어떻지 않거나 굳이 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누군지 모를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영어가 누가죠 이건? 누가라기보다는 무엇이죠 주어고요. 그럼 얘는 어디서죠? 어디서 뭐 되어진다? 사용되어진다. 그럼 영어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데 뭐 코끼리에 의해서 사용되는 건 아니냐?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요? By 사람들이죠. By people이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수동태를 쓰고 English is spoken.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죠.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She drew this picture 하면, 이거 끊을게 하면, 뭐, 그녀가 무엇을이죠? 무엇을 뭐 했다고, 누가 뭐 했다 붙어 있는데, 그녀가 그린 거야? 그려진 거야? 요렇게 따져봤더니, 누가 뭐 했다 부분을 찾아봤더니, 누가 뭐를 한 거지? 당한 게 아니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라고 한단 말이야. 그녀가 그렸다. 그럼 그녀가 그렸다가,
she drew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at에 대한 대답이 온 거죠. 우리 끊어읽기. 그러면 she drew 해놓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왔단 말은 지금 이 문장에 뭐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 거고, 이게 몇형식이니까 삼형식이니까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수동태로.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this picture는 안 만길어봤자 is이고, draw의 3단 명시는 draw, drew, drawn이니까 drawn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금 was가 보이지만 왜 was가 되었는지는 누구누구 눈치 본다? 얘랑 얘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고 시제가 과거네. 그러면 it is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it was가 와야 되겠네. 양쪽 눈치를 보고 was drawn. 그 다음에 by she가 아니고 반드시 목적격인 by her, 그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순서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태의 목적어,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주어로 바꾼다는 얘기가 이 자리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능동태의 동사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뭐 했다를 뭐뭐 입장 바뀐 어떤 시한 다음에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비동사를 쓰는데, 이 비동사를 쓸때 조심해라. 비동사의 시제는 능동태 동사의 시제를 따른, 이거 한 가지 눈치만 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 반드시 누구 눈치랑 얘가 시제가 무엇이었는지와 여기에 이쪽으로 시제와 그 다음에 주어의 뭐를 따져봐야 된다. 이두 가지를 보고 뭘 써야 될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누구에 의하여, 그러니까 원래 주어였던 부분은 누구누구에 의하여인데 이렇게 목적격 형태로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설명 쭉 하고 이제 여기에 없는 것들 설명할게요. 자, 수동태의 시제라는 겁니다. 시제. 그러니까 수동태의 시제는, 자, 수동태의 시제는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동태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들어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시제를 결정하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쵸? 뭐를 뭐로 만들어주면 동사가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면 그때 동사가 되고, 이 동사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앞에 비동사를 쓰고 비동사 뒤에 어떤 식이 오니까 결국 동사는 뭐밖에 없냐? 얘밖에 없는 거죠. 얘는 형용사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제는 결국 누가 결정하면 된다? 얘가 결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am, are, is 뒤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오면 현재 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idol group is love. 그쵸? 그 아이돌 그룹이 언제 모당한다? 현재 사랑받는다. By many girls. 누구에 의해서? 많은 소녀들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마스터하게 되면 얼마든지 뭐를 뭐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거꾸로 능동태를 수동태로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끊어읽기 부분 보면 그 아이돌 그룹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겐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누구누구에 의하여 사랑받는다. 그럼 아이돌 그룹이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럼 요런 거 보면 사랑받는다, 나 사랑한다는 아는데 사랑받는다는 뭐지? 사랑한다는 러브인데, 자, 얘는 사랑하다야. 아이 참. 얘야, 빨리 돌아와라.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사랑하다가 아니고 사랑받는 거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쓰면 되겠네라는 감이 와야 돼. 입장 바뀐 어떤 시 오면 되겠네. 그러면 the idol group is loved by many girl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거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그러니까 사랑받는다가 뭐가 되면 된다? 사랑한다가 되면 돼, 해석상.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 사랑한다? 누가 뭐 한다? 우리 맨날 만들어봤죠?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얘들이 사랑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many girls가 뭐 한다? love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전치사 같은 거쓸 고민할 필요 없죠. 누구를 이란 뜻의 the idol group. many girls love the idol group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the idol group is loved by many girls가 된다. 그 다음에 was, were가 오고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오면 과거에 뭐뭐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내 지갑을 어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뭔 얘기했냐 하면은 우리말 해석도 수동태로 하면 어색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
자, 이거는 영어스럽게 하면 뭐냐? 내 지갑이 언제, 어젯밤에 뭐 당했다? 훔치는 행동을 당했다. 도난당했다. 이 뜻이죠. 여기 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은 수동태로 다 해버리면 여색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목적어인 것처럼 써 있어. 근데 영어스럽게 하면 내 지갑이 뭐 당했다? 도난당했다. 언제, 어젯밤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에 의하여가 없죠? 당연히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기 때문이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누구에 의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이게 생략된 거죠. 누군가에 의하여. 맞습니까? 그러면 My wallet was stolen. 우리 스틸의 3단 변신 잘 알고 있죠? 스틸, 스톨, 스톨이니까 My wallet was stolen 하면 저 My wallet이. 자, My wallet하고 스틸을 같이 놓고 보면 얘는 지갑이고 얘는 훔치다야. 그럼 지갑이 훔치겠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뭐라고도 하느냐?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당해야 되니까 이 월릿과 스틸의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 둘의 관계가 뭐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걸 그 이거 수동의 관계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해야지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my wall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뭐로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도난당했으니까 my wallet was stolen last night.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니까? by someone이 생략됐죠. 그럼 내가 이거 by someone을 왜 하느냐? by someone을 왜 할까요? 누가 my wallet이 뭐였습니까? was stolen last night by someone. 이렇게 하죠. 그럼 by someone을 한다는 얘기는 by someone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해보자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내 지갑이 도난당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수동태라고 하는데 얘를 뭐로 바꿔보자? 능동태로 바꿔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바꿔보시면 누군가가 훔쳐갔다 하면 되겠죠? 누가? Someone이. 그럼 얘가 내려올 차례인데 누군가가 훔쳐간 거죠. 근데 무슨 시제에 훔쳐갔습니까? 과거 시제에 훔쳐갔으니까 훔치다의 몇 번째 녀석? 그래서 Someone이 뭐 했다? 스톨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군가가 훔쳐갔다 했어. What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무엇을? My wallet을.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죠? last night. 이렇게 하면 이게 뭐로 바뀐 거다? 능동태로 바뀐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 줄 알고, 이거 보고 이것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이거 보고, 이것만 보고도 위에 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제라면 미래 시제. 오케이. 그래서 먼저 끊어읽기부터 해보면 새 영화는 누구의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감독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스럽게 하면 새 영화가 스필버그에 의하여 영화가 감독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이것도 영어스럽게 바꾸면 감독될 것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감독하다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감독하다가 뭔데? 디렉트인데 주어가 더뉴 무비죠. 더뉴 필름 했나? 더뉴 무비 했네요. 그러면 더뉴 무비의 뜻은 새 영화란 뜻이고 디렉트는 감독하다야. 그러면 영화가 감독을 해야 됩니까? 감독을 당해야 됩니까? 감독을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얘와 얘의 관계를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당하는 둘의 관계가 뭐라고 얘기하고 얘 둘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 의미로 얘기하면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당하는 관계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면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the new movie will be direct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새 영화가 감독될 것이다인데, 이 형태가 왜, 미래 시제 때왜 이렇게 되느냐? 왜 will be PP의 형태를 쓰느냐? 얘만 뜻을 따져보면 얘는 감독된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합치면 어떻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will은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니까? 조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이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be 동사의 원형이 뭐니까?
V니까 will be directed에서 감독될 것이다. By Spielberg 이렇게 되는 거죠. 스필버그 기자니까. 그럼 이것도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더 new movie가 감독될 것이다가 뭐였어요? Will be directed 뭐 by him으로 할게요. 그에 의해서. 이와 같은 뭐였는데? 수동태였는데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가 뭐할 것이다, 감독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가, he가 감독할 것이다. Direct 무엇을 더 new movie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더 new movie will be directed by him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설명하고 나서 연습할 거야? 네. 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되게 쉬워. 왜 쉽냐면 수동태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비동사 들어있죠? 그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인데 거기다 뭐 넣으란 얘기야? not을 넣으란 얘기죠. 그렇죠? 또 비동사 있는 의문문이면 비동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you are tired 이거를 의문문으로 막 바꾸란 얘기하고 똑같아. You are tired 의문문 바꾸면 are you tired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무지하게 쉽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 능동태인데 아 이거 다 설명하고 나서 할게요. 그러면 능동 자 그래서 일단 난 비동사 있으니까 is not, are not, was not, were not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영어스럽게 써놨네요. 이 편지가 이렇게 했을 텐데 누가 이 편지가 누구에 의해 올리비아에 의해서 뭐 되어지지 않았다? 쓰여지지 않았다. 보니까 무슨 시제인 것 같고 과거에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안 쓰여졌다. 여기 바로 봅시다. 만들어지는 과정. 끊어있게 보면 누가 이 편지가 누구에 의해 올리비아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편지가 과거에 안 쓰여졌으니까 일단 이 편지가 this letter고요. 일단 쓰다죠. 쓰다. 쓰다는 write인데 근데 이 letter가 write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쓰여진이라는 입장 밖에 어떤 시인 written 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저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여기 들어갈 비동사는 뭐겠다. 일단은 was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쓰여졌다니까 여기다가 not 넣으라니까 wasn't written 하면 이 편지가 안 쓰여졌다.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 by 올리비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능동태로 바꾸는 걸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능동태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능동태로 능동태 뭐 바꾸는 게 바로 안 되면 얘를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에 능동태로 바꿔 보세요. 뭐 힌트는 누가 올리비아가 무엇을 이 편지를 뭐 하지 않았다 쓰지 않았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문문에 대한 설명. 자, 의문사가 없는 수동태의 의문문이라고 되게 뭐 어려운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뭐 결국 내가 얘기했습니다. 수동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난 넣는 거나 묻는 문장 만들 때 우리가 그동안 했던 you are happy를 뭐 만들 줄만 알면 돼? are you happy만 만들 줄 알면 수동태의 의문문 바로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왜 행복하니? 이거 의문사 있는 수동태에서는 여기에다가 왜 너는 행복하니? 만들 줄만 알면 되는 거죠. 왜 행복하니라고 하고 싶으면 why are you happy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뭐 되게 어려운 것까지 막 되게 분리해서 설명해놨는데 비동사가 있는데 you are happy를 are you happy 만들 줄 알면 되는 거고 그럼 why are you happy만 만들 줄 알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말을 먼저 이 시계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시계는 자, 이 시계가 스위스랜드에서만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나요? 이거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거 바로 만드는 게 힘들다, 바로 만드는 게 힘들다 그러면 연습 삼아 이 시계가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다부터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묻는 말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이 시계가 시제는 과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제는 과거니까. 일단 영어로 이 시계가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다를 먼저 만들면 this watch was 만들다가 make죠. 그렇죠? 그러면 watch가 make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made를 쓰고 여기까지가 이 시계가 만들어졌습니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에서 하고 싶으면 in Switzerland 하고 이렇게 할 건데 내가 지금 뭐할 거다? 물음표만 붙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온 거고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뭐 맞춰서 문장의 시작은 대문자고 너는 왜 대문자니? 이렇게 하면 What is what's made in Switzerland? 하면 만들어졌습니까? 이거 뭐 이런 부분이 좀 길어서 방해가 되면 우리가 잘하는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Was it made? 그거 만들어졌습니까? In Switzerland? 스위스에서? 이 시계가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Well, this was made in Switzerland?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얘도 능동태로 바꿔보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냐면, 능동태로 바꾸고 싶은데, 이 문장은 문제가 있죠. 그쵸?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문장에 뭐가 안 보이냐면, 이렇게 생긴 게 여긴 없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것도, 능동태로 바꿔볼 때 능동태로 바꾸는 게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을 생각하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를 능동태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렵다 그랬어. 그럼 그것도 해볼게. 얘도 능동태로 바꿔볼 건데 얘는 그러면 이런 말이 생략됐다 칩시다. 됐습니까? 그럼 얘도 쓰면 되겠죠. 그들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by them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죠. 이걸 넣은 이유는 좀 이따 우리가 뭐 해볼 거기 때문에 능동태, 다시 말해, 뭐, 를 해볼 거기 때문에. 그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가, 그들이 무엇을, 이 시계를 어디에서, 스위치랜드에서 뭐 했나요? 만들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의문사 있는 거라고 했는데 볼거 아닙니다. 의문사 집어넣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의문사가 뭐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어떤 덩어리를 이루면 덩어리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먼저 우리말을 먼저 볼 건데요. 2018년에 누가 월드컵이 누가 또는 무엇이니까 수동태 문장에 뭐가 될 예정이다? 주어가 될 예정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는 말 그대로 의문사죠. 열렸었나요? 자, 일단 뭔가를 개최하다 열다 라는 말이 홀드죠. 홀드.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무엇이 이거는 의문사고요. 이것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이것도, 뭐, 이거 바로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면, 안 묻는 말 만들고 나서 묻는 말로 바꿔보세요. 일단, 어디에서라고 물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의문사가 있으니까, 의문사부터 시작하죠. where 하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이 열렸나요? 만들기 힘들면, 월드컵이 열렸다부터 만들면, 이 부분 좀 이따 바꿀 거죠. 순서가, 지금 쓰는 부분은. 자, 일단 열다가 홀드입니다. 그쵸? 열다가 홀드인데 월드컵이 홀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 하고 어떤 시 하다시 만들어주니까 앞에 뭔가를 이렇게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녀석 쓰면 되겠죠. 그럼 홀드의 3단 변신 뭐니까? 홀드, 헬드, 헬드죠. 그러니까 여기는 헬드가 올 거고 그 다음에 2018년은 지나간 과거니까 시제는 과거일 거고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는 적절한 비동사가 뭐다?
근데 묻는 말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어디로 보면 된다? Where was the World Cup held? 뭐 in 2018. 이렇게 물어보면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얘도 지금 뭐가 없죠? 능동태로 바꾸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저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암, 저 밝히기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이것도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를 by them 이런 게 생략됐다 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우리말로 2018년에 누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자 아까 전에 주어였던 녀석이 뭐가 되고 있다? 목적어가 되는 거죠. 월드컵을 뭐 했나요? 열었나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his letter wasn't written. 이 편지가 쓰여지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서? 올리비아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 올리비아가 이 편지 안 썼다죠? 그러면 누가? 올리비아가. 이제 요거 쓰면 되죠? 그렇죠? 무슨 시제 안 했다야? 과거 시제 안 했다죠? 그러면 올리비아 뒤엔 뭘 쓰면 될까요?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만약에 올리비아가 과거에, 그럼 이거 모르겠으면 과거에 썼다는 올리비아 wrote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뭐 넣는 거야? 난 넣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거죠. 여기다 난 넣으면 뭐가 돼요? didn't write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is letter 이게 능동태란 거야.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됐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한 번에 하기 힘들면 여기서는 뭐가 사용됐다는 게 핵심이고 비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wasn't가 되는 거고 쓰여지지 않았다가 쓰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쓰다에다가 과거였는데 거기다 not을 넣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didn't write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이번 시험 문제 수동태가 원래 되게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야 서술형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세요. 여러분 지금 처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 이걸 할줄 알아야 되겠구나. 오늘 수업하고 나서 집에서 복습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되게 복잡해 보이네. 그래서 this letter wasn't written 이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 있죠? 쓰여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쓰지 않았다 라는 뜻의 didn't write이 된다는 거안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좀 밑에 가 있어라. 자, 그러면 이 시계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졌나요는 was it made? 그게 만들어졌나요? In Switzerland by them?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들었나요? 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이 만들었나요?를 바로 만들기 힘들면 쉬운 것부터 하세요. 그들이 이 시계를 스위스에서 만들었다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들이 만들었다. 데이가 뭐 했다? 그렇죠.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They made 했다. 무엇을? This watch를 어디서? In Switzerland에서. 이거는 만들었답니다. 우리 목표까지 아직 안 갔어.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 했다를 누가 뭐 했니? 만들면 되죠. 그쵸? 그러면 요거 맨날 끊어읽기 할때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만들었나요? 하고 싶으면 여기가 어떻게 변한대? 그쵸? Did they make this watch in Switzerland? did가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원형인 make하고 그다음에 꼭 물음표 써줘야 되겠죠. Did they make this watch? 그래서 was this watch made라는 그시이 시계가 만들어졌었니가 그들이 만들었니가 되고 있습니다. Did they make가 여기에 by them에 여기 있던 녀석이 일로 온 거죠 행위자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뭐
그래서 어디에서만 있습니다. 어디에서 해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끊어있기 열심히 했으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월드컵이 개최되었었니? Was 뭐 이거 너무 귀찮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맨날 쉽게 하는 방법이 Was it held? 그게 개최됐니? 이 자리에 더 월드컵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디에서 월드컵을 열었나요? 할 건데 일단 묻는 말인데 얘는 그대로 쓰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들이 누가 뭐 했다 부분이 옳차례죠. 누가 뭐 했다. 근데 그들이 열었니가 힘들면 그들이 열었다부터 하세요. 그들이 열었다. They held죠. 그렇죠. 무엇을 더 월드컵 in 2008인데 아직은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죠. 그렇죠? 얘를 물음표 붙이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디드가 숨어있죠. 그럼 그들이 지금은 열었단데 그들이 열었다를 그들이 열었나요?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here did they hold the World Cup in 2000? 미안합니다. 이것도 저 열심히 쳐다보고 있겠네.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 꼭 복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드컵이 개최되었나요가 그들이 월드컵을 개최했었나요? 라는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 행위자가 능동태에, 수동태에 누구누구에 의하여가 능동태의 누가 자리, 주어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했었니가 했니로 바뀌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들을 능동태로도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지금 이렇게 했고 얘들을 능동태로도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 수동태로 쓸수 없는 동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수동태가 되려고 그러면 최소 몇 형식부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소 3형식부터 다른 말로 하면 능동태에서 능동태였을 때 뭐가 있어야지 목적어가 있어야지 목적어가 뭐가 되는 문장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 수동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녀석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appear가 무슨 뜻이에요? appear가 사라졌다. 아이고야. 나타나다죠. 그럼 나타나, 자, 이 나타나다고 happen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이죠. look은 오케이. 자, 보다도 되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일 때를 설명하고 있냐면 look 어떤 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 뭐뭐해 보이다란 뜻일 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뭐해 보이다. 자,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내가 나타 말 예를 들어서 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무엇을 이란 말을 놓을 수가 없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나타났다는 말 뒤에 기껏해야 올수 있는 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밖에 못 붙여.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9시에 뭐 극장에서 무엇을 넣을 수가 없죠. 나타나다 말고 뭐 보여주다라는 말은 뭘 붙일 수가 있어? 무엇을 보여주다가 되죠.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타나다라는 말은 몇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1형식이나 2형식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 happen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할때 that happened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뒤에 기껏해야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라는 말 뒤에 무엇을은 또는 누구를 넣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뒤에 무엇을 이란 말을 넣으면 엄청 이상하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뒤에 기껏해야 넣을 수 있는 것은 어젯밤에 뭐 구미에서 뭐 기껏해야 더 넣을 수 있는 건 언제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y밖에 더못 붙입니다. 맞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젯밤에 구미에서 무엇을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일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look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그 설명한 거고요. 1, 2 형식을 만드는 애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 없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뭔 얘기한 거냐?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타동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become이 왜 여기 있냐? become은 설명이, become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얘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상태나 소유를 나타내는 타동사는 수동태를 쓸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 얘들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장 이런 거 있죠. I have a book. 그러면 내가 갖고 있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몇 형식이다? 3형식이니까 원칙상 뭐를 만들 수 있다? 수동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얘를 수동태 만들어 오면 북이 이게 시제가 이얘 시제랑 얘의 수를 눈치 보라 했죠. 여기 비동사 쓸 건데 무슨 시제고 이시니까 이즈 홈 되겠죠. 현재 시제니까 그 다음에 have의 3단변신 have, had니까 a book had by me라고 안 되는데 억지로 만들었다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책이 뭐 당한다? 소유 당한다. 나에 의해서. 이런 표현이 엄청 어떻다? 엄청나게 어떻게 들린다? 어색하게 들리는 거야. 저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책이 나에 의해서 소유된다라는 말은 너무 어색해. 너무 이상한 표현이란 말이야. 영어를 쓰는 놈들이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예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resemble도 마찬가지. resemble이 뜻이 뭔지, 뭡니까? 모릅니까? 담다입니다. 담다. 담따. I resemble my dad. 나 우리 아빠 닮았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이거 끝내게 되면 I가 resemble 했다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이고. 그쵸? 그러니까 아 이건 몇 형식이니까 3형식이니까 수동태가 될것 같아. 어? 그래? 그러면 수동태 만들어 보자. My dad고 그다음에 my dad 안만 길어봤자 he고 지금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he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고 resemble의 3단변신의 규칙 변화할 때니까 resembled by me 이렇게 억지로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우리 아빠가 뭘 당했단 얘기야? 닮아짐을 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아빠가 마치 자, 여러분들이 아빠가 태어나고 나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의 아빠가 나에 의해서 닮아졌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겠어? 애들이 생각해도 엄청 어색하게 들리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 뜻이 이상하니까 책이 나에 의해서 소유된다. 아빠가 나에 의해서 닮아짐 당한다. 이런 말들은 전부 어색해서 안 쓴단 말입니다. 수동태가 안 되는 건두 가지로 설명한 거야.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뭐랑 뭐로 나뉘었냐? 이 형식은 안 된다. 1, 2 형식은 안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뜻이 너무 이상해. 책이 나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나의 아빠가 나에 의해서 닮아진다. 전부 다 이런 표현들을 안 쓴다. 그리고 become은 얘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become이 왜 여기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목적어가 없을 때는 안 된다는 설명이었죠. 조금 become을 써서 아무 문장. 예를 들어서 he became a doctor 이랬어. 자, 이거 문장의 형식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he became a doctor는 얘 뭐로 바꿨어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그가 의사가 되었다니까 그는 뭐였다? 의사였다고 거의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억지로 막어 닥터 어 시제 과거고 히다 워즈 비컴의 3단변신 나잘 알지롱 비컴 비케임 비컴 바이 힘 이따구로 쓰면 안 된다고. 의사가 되어졌다 나에 의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건 몇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기 때문에 비컴 동사 같은 것들도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양이 많으니까 넘어갔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얘들을 능동태로도 바꿔보세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끊어읽기도 해보시고.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Chinese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넣어야 될건 speak고요. In many countries가 뭐예요? 그쵸?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Chinese의 뜻이 뭐겠어요? 중국어겠죠.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중국어가 사용된다.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중국어는 여러 나라에서 사용됩니다. 그렇습니까? 영어도 여러 나라에 사용되고 중국어도 여러 나라에 사용되죠. 자, 그러면 얘의 뜻이 중국어고 관로 안에 있는 게 말하다인데 중국어가 말을 하는 거야? 중국어가 스피크를 하는 거야? 중국어가 스피크를 당하는 거야? 당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문장의 내용이 여기에다가 이걸 이제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은 뭐가 낙점이다. 수동태가 결정된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의 내용이 중국어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된다는 건데 시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중국어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된다는 건 뭐예요? 팩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되고 현재 시제 써야 되고 그러면 Chinese is spoken in many countries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게 하고 싶은 말의 내용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무슨 시제 써야 되고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고 Chinese가 스피크를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이건 수동태로 정해졌으니까 능동태로 바꿔 쓸수 있어야죠.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이번엔 창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문, 유리창. 그다음에 관로에 넣 안에 넣어야 될게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의 뜻이 뭐예요? 깨다죠. 그럼 창문이 깨는 거야,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슨 관계라고 한다?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니까 얘도 관로하고 무슨 태? 그럼 얘도 좀 이따 능동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더 윈도우는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is에 그러면 is break 회삼단변신 break broke broken by my brother yesterday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is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was broken 해야지 깨졌었다. The window was broken by my brother yesterday. 창문이 무슨 시제에 깨짐을 당했다? 과거 시제에 깨졌다. 행위자는 누구? 깬 사람은 누구? 그렇죠. 이게 좀 이따 능동태에 뭐가 될 예정이야? 주어가 될 예정이죠. 맞습니까? 이건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근데 그 언제가 과거니까 저얘 때문에 뭐가 왔다? 얘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클로죠, 클로. 뭐, 사람 이름입니다, 클로. 그 다음에, 사람 이름, 클로. 리셈블의 뜻이 뭐예요? 닮다죠. 그쵸? 그러면 클로가 닮는 거야, 닮아짐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클로 is resembled her grandmother. 하면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그쵸? 이거 방금 했죠, 이거. 닮는 거는 닮아짐 당한다 하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클로가 할매 닮았다는 건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팩트죠. 그쵸? 그러면 클로 resembles her grandmother. 그래서 여기다 관로하고 이번엔 뭐예요? 능동태인 거죠, 이거. 수동태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거. 클로가 그녀의 할머니를 닮았습니다, 이지. 클로가 할머니에 의해서 닮아짐 당했다가 뭡니까,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책이 나에 의해서 가져짐 당한다. 이상하단 말이야. 안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내가 아까 이 문제를 풀면서 능동태로 바꾸라고 했는 건몇 개밖에 못하는 거야, 세개 중에서? 두 개밖에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번. 그러면 얘를 한글로 다 쓸게요. 지금 현재 해석은 중국어는 많은 나라에서 사용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사용된다가 아니고 뭐야?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니까 여기에 누가를 뽑아내야 되죠? 누가 사용해요? 많은 나라가 사용, 나라가 막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뭐가 없어? 여기엔 아까 얘기했던 뭐가 없어? by 플러스 행위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괄호하고 누구에 의해서란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어? 걔들에 의해 사용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생략된 수동태냐? Chinese is spoken in many countries by people 이란 말이 생략된 수동태란 말이죠. 행위자의 정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니까 뭐 해버렸다? 생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사용한다야, 당연히. 누가 사용하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말 스럽죠. 사람들이 중국어를 많은 나라에 사용한다. 말한다. 뭐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한 토막, 이렇게 한 토막, 이거 왜열에 대한 대답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붙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능동태로 만들면 누가 people이 뭐 한다, 걔 뭐래요, speak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차례,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뭐 Chinese.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in many countries. 됐습니까? 그럼 얘가 중국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중국어가 사용됩니다. 여기에 안만 길어봤자 대인 대이꼬라지로 생겼단 얘기는 얘가 무슨 시제고, 팩트를 얘기하는 현재 시제고, 현재 시제니까 얘가 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와서 붙으면 돼, 그냥. 왜 이러냐는 거야. 그 다음에 people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by people 생략해보면 People speak Chinese in many countries.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아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것도 말할 수 있는 문법적인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누구에 의해 뭐 당했다죠. 그 붙어있으니까 그 창문이 깨졌단데, 브레이크의 뜻이 깨다니까 창문이 깼어, 깨짐을 당했어. 당했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제에 깨졌으니까, 그러면 the window was broken by my brother yesterday. 그니까 그럼 얘를 우리말로 깨졌다가 깨지는 건 당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말 해석을 먼저 쓰자면 깨졌다가 뭐가 되면 돼? 깼다가 되면 되지. 누가 깼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한 토막, 언제, 무엇을, 뭐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 남자 형제가 깼다. My brother가. 자, 여기서 이렇게 생겼죠. 그쵸? 깨졌다가 깼다. 무슨 시제에 한 거야? 과거 시제에 한 거니까 브레이크에 몇 번째 녀석? 그쵸? 그럼 두 번째 녀석은 뭐예요? 브로콤 되죠. 깼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The window.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Yesterday. My brother가 broke 했다. 뭘요? The window로. 언제? Yesterday가. The window was broken.
Yesterday by my brother. 했던 거 by my brother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또 수동태 문제를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다 했던 거죠. 저 some 뭐 이거 someone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저 어떤 시가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뭐킹 영조는 누구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특별한 어떤 것을 뭐 했다? 제공했다. 오케이. 그래서 제공하다가 오퍼죠. 그럼 영조가 오퍼를 한 거야? 제공을 한 거야? 제공당한 거야? 그쵸. 영조가 받쳐줬죠. 그쵸? 누구한테 제물로 받쳐줬죠. 그쵸? 아직도 수동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조가 준 거죠. 킹 영조가 뭐 했다? 오퍼를 냈다. 누구에게? 이거 사형식이죠. whom 오고 뭐 왔으니까? what 왔으니까? give AB하고 똑같은 현재 사형식인데, 지금 뭐 능동태, 수동태는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이건 능동태인 거죠. 영조가 준 거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뭔가라고 할때 special something 하면 안 된다. 그거죠. something special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얘는 했는 거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왕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했었단데, 원래 했었단데, 했었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뭐뭐 했을 때된 거니까 이런 거 보이죠. 누가 그 학자는 누구에게 왕에게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됐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when the king did 왕이 했을 때네요. 저 잘못된 뭔가가 뭐다? wrong something이 아니고 뭐다? something wrong.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 so. 이렇게 wrong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wrong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재미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 재미있는 누군가가 someone funny, someone이 아니고 뭐다? someone funny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설명해 놨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수식하는 말 앞에 일반적으로 얘들 말고요. 얘들 말고 일반적으로 좋은 것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good thing 이러죠. good thing 좋은 것. 차가운 것 하고 싶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냥 cold thing 이러지. thing cold, thing good 안 하죠. 이게 정상적이죠. 어떤 것. 우리말 순서하고 똑같죠. 좋은 것. 차가운 것. 이게 정상이야. 영어에서도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자, 얘들은 무슨 thing, 무슨 one, 무슨 body, 뭐 something, some, 뭐 anything, nothing 이겠죠. 이런 것들은 뒤에 가야 된다. 그리고 왜 그런지도 설명해줬어요. 이거 여러분들 some이나 n이나 이런 거 있죠. some이나 n이나 no 같은 것들 뭐할때 배웠었냐면, 이거 뭐할때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형용사 할때 배웠어.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 something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thing이라는 뭐 앞에, 명사 앞에 이미 형용사가 하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은데 여기 넣긴 어색해서 그래서 일로 간다 이거네. 이미 형용사와 명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는 뒤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나는 큰 사과를 원한다는 I want big apples죠. 근데 나는 뭐 차가운 뭔가 달달한 뭔가를 원한다 할 때는 I want sweet something이 아니고 I want something sweet. 달달한 어떤 것. something sweet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It's so hot today. I need something cold. 차가운 뭔가 이렇게 된다. She wants to meet someone special. 특별한 누군가 만나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되게 어려운 새로운 거 설명할 것 같이 돼 있는데요. 형용사의 수식 어구가 붙어 길어진 경우, 그러니까 형용사의 덩어리가 우리가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때 맨날 어떻게 표시하는 애들,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그래서 그는 뭐로 가득 찬 사람이다?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러고 있죠. 조금 에너지로 가득 찬이 뭐냐면 에너지로 가득 찬이 full of 에너지야. 그럼 이게 에너지로 가득 찬인데 full of 에너지가 너무 길죠? 그렇죠? 기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he is a man.
그는 남자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어디서 배웠죠, 이거. 그렇죠.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He's the man who is full of energy. 얘 어떤 시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시니까 요뭐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e 동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생략.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풀어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치면 되겠네. 그 슈를 내가 누워봐야 돼. 위에 누워서 그치? 자, 그럼 이런 문제를 풀때 우리가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만 봤더니 I found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trange 있고, in my bag 있고, something 있어. 이상한이 있고, 내 가방 속에, 그 다음에 뭔가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소리 하고 싶었다? 이거 갖고 하고 싶은 말은 뭐였다? 이것도 안 돼. 난 발견했다. 뭘 발견했어요? What에 대한 대답이 옳차례죠? 그쵸? 무엇을, 뭔가, 이상한 뭔가를. 뭐 해도 되고, 뭔가 이상한 거 해도 이상한 어떤 것.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옳차례죠? 어디에서. 그쵸? 그러면 나는 발견했다. I got found 한 거죠. 그쵸? 이상한 어떤 것.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strange something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Something strange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어디서 in my bag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should 보이고 someone 있고 meet 있고 have food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너는 뭔다? 만나야만 안다 이 말.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이거죠. 그렇죠? 이상한 어떤 거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 우리말에서는 이 순서가,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죠. 그죠? 영어에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너는 만나야만 돼. You should meet 누구를? Someone helpful for. 그러니까 helpful someone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숙제를 했으면 뭐다 되겠죠. 맞습니까? 역 한국 역사 한입 제목이죠. 제목도 잘 알아둬야 되겠죠. 한국 역사 한입 어 bite of Korean history. 맞습니까? 이게 한입이란 얘기가 뭐 아주 작은 한 부분을 얘기하겠다는 뜻이죠. 진짜 한입 깨물 먹겠다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did it 이 말이죠. how did they네요. how did they get 어떻게 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죠. 그것들이 어떻게 얻게 됐니? 뭘 얻게 됐니? 그들의 이름을. 그렇죠. 탕평체와 신선로죠. 탕평체와 신선로는 어떻게 해서 방법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떻게 get 얻게 되었냐? 그런 이름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글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죠. 전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을지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탕평체 신선로 여러분 탕평체는 잘 몰라도 신선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그쵸? 신선. 그렇죠? 신선이 뭐예요? 그렇죠? 아저씨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가공의 인물이죠. 그렇죠? 신선님 뭐 이렇게 우리가 빌고 하잖아요. 산에 가서 신령님 뭐 이러면서. 근데 음식에 그 신령이란 신선이란 말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좀뭐 역사 같은 거 공부해본 친구는 탕평책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탕평책. 탕평책이 뭐예요? 영조가 실시한 그걸 그때 당시 나왔던 팔리시죠. 그쵸? 영조가 실시한 팔리시죠. 그쵸? 팔리시가 뭐였더라? 정책.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요즘도 뭐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은 전혀 없겠지만 맨날 여당 야당 싸우고 있잖아. 저 새끼들 쟤들이 잘못한 거야 쟤들이 잘못한 거야 맨날 싸우고 막어저 새끼들 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러잖아. 그쵸? 근데 그게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쪽 편이 힘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 한쪽을 그냥 싹 거의 싹 죽이고 막 맨날 이랬어. 그러니까 옛날은 워낙 지금보다 뭐랄까 뭐 왕이 막뭐 죽일 수도 있고 권력을 잡아 뭐 저놈 뭐 죽여라 뭐 이러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요즘은 막 그러면 안 되지만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이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그렇죠? 나라 꼬라지가 어떻겠어?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 영조가 뭐한 거냐면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을 골고루 뽑았단 말이야. 힘 있는 자리에. 그걸 보고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탕평책.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노인, 소론 이런 거 있죠. 남인, 서인 이런 거. 그니까 골고루 뽑았습니다. 그걸 보고 탕평책이라고 하는데 음식 이름에 탕평채라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막 혹시 뭐 평상시에 탕평채가 뭔지 알고 또 신선이란 말을 알고 있으면 음식 이름에 이게 왜 들어갔을까 궁금해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이름을 얻게 됐는지 알고 있었냐, 알고 있냐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뭐 does it look like죠?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어떻게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얻게 됐니고요. 왜 보이는 걸까 이러고 있죠. 그래서 송편은 왜 해프문처럼 보이는 걸까. 오케이, 뭐 만약에 뭐 중국 같은데 놀러 가본 친구 있으면 중국 애들은 동그란 뭐 월병이라고 해서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동그란 보름달 같이 생긴 거. 근데 우리는 보름달 같이 생긴 떡을 잘안 만들어 먹죠. 우리는 대신 송편이라고 반달 모양이죠. 왜 하필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왜 송편은 해프문처럼 보이는 걸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죠.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요거 딱 보자마자 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있다. 뭐가 있대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대죠. 뭐에 대한? About our traditional food. 그럼 여기에 traditional food 몇 가지 나왔어?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세 가지 나왔죠. 탕평채랑 신선로랑 송편.
지금부터 탕평채에 대한 얘기하고 신선로에 대한 얘기하고 송편에 대한 얘기할 거니까 이야기가 이제 몇 개로 나뉘겠다? 세 개로 나뉘겠다라는 걸 미리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의 전통적인 음식에 속하는 게 탕평채랑 신선로랑 송편이 있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 재미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 같이 하자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죠? Let's dive into. dive into 말 그대로 이렇게 다이빙 하는 건데 뛰어들어 봅시다. 푹 한번 빠져 봅시다. 이 뜻이요. 펀이랑 같은 말 어디 있죠? Fun history of our food. 우리 음식의, 우리 전통 음식의, 뭐 여기 traditional 넣어도 되겠죠? The fun history of our traditional food. 전통 음식의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한번 빠져봅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bite의 뜻이 원래는 이게 동사로 쓰이면 뭐 하답니까, 이거? 물다죠. 그쵸. 삼단면실은 뭐였더라? bite, bit이었죠. bite, bitten, bitten. 삼단면실 알아야죠. 수동태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뜻이 아니고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한 입이란 뜻이죠. 그럼 P로 시작하는 뭐 이거 바꿔 쓸수 있겠죠? 뭐한입 하면 한 조각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다? 뭐 피스의 의미로 쓰였다 이겁니다, 이게. A piece of Korean history. How did they get?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왜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과거 시제를 써야 되고, 여기는 무슨 시제입니까? 여기는, 아이고, 이것도 과거 시제예요? 이건, 여기의 시제는 과거 시제인 이유, 여기의 시제는 현재 시제인 이유. 됐습니까? Look like는 많이 얘기했죠. Look like 뒤에 뭐가 온다? 것이 오죠.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 그 다음에 대열함에 있죠. 얘둘 중에 뭔지 뭐다 알죠. 1번이냐 2번이냐. About our traditional food. 오케이. 얘 명사형은 뭔지 얘기해주세요. 명사형. Let's dive. 우리 뭐뭐 하자니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 얘기 다 했고요. A bit of, a piece of, a bite of, a piece of Korean history. 한 입으로. 그 다음에 얘는 왜 과거 시제입니까? 이게 해석이 어떻게 탕평채와 신선로가 그들의 이름을 얻게 되었니? 자, 탕평채하고 신선로한테 이름 붙인 게 언제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얻게 되었니는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되는 거야, 이거.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쵸? 이름 붙여진 게 언젠데. 과거라야지, 우리 과거에 이름을 붙여야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걔들을 보고 탕평채 신선로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어떻게 얻게 되었니라는 표현은 과거시제로 써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송편이 왜,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왜 반달처럼 보일까? 자, 송편이 반달처럼 보이는 건 뭐야? 지금은 뭐, 화성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송편이 반달처럼 보이는 건 지금도 유효한 뭐야? 팩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 되는 거야?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죠.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 지금도 송편은 현재도 반달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건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interesting. 여기에 왜 여기에 is를 못 쓰고 왜 are를 써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누가 손 들면서 대답해? 이 문장에 있는. 여기에 왜, 그쵸. 이야기들이 있다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esting은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그렇죠. 인터러스트의 뜻은 뭔데? 관심을 가지게 하다죠. 관심을 가지게 하다. 타동사죠. 내가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야. 흥미를 가지게 하느니야.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시처럼? ing 붙여서 어떤 시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하고. 그럼 같은 말은 뭐가 있어요? 같은 말은 fun이죠. 그렇죠. There are many fun stories. 그쵸? 얘도 재미있는이고, 얘도
재미있는 일이죠. 맞습니까? There are many fun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우리들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Traditional은 무슨 시예요? 당연히 뭐 어떤 시죠? 어떤 음식? 전통 음식. 전통적인 음식. 그러면 얘의 명사형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은 뭡니까? tradition이죠. 그쵸? 전통, 전통적인. tradition, traditional. 명사형도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 Okay,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Let's dive. 그럼 뭐가 가능할까? 같은 말은. 네? 네. Okay, 여기 물음표라면, 물음표고 dive라면, Why don't we dive into 그렇죠? Why don't we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그렇죠? 물음표인데 다이빙이라면 How about diving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네. 참 여기 다이브인데 또 물음표라면 우리 뭐뭐 할래요? Shall we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뭐하기? 같이 하자 하기. 됐습니까? Let's dive. Why don't we dive? Shall we dive? How about diving? What about diving? 같은 것들 전부 다 같이 하자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A bite of Korean history죠. A bite of Korean history.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얻게 됐을까? 이거 귀찮으니까 day로 바꿔서 how did they ge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did 탕평채 and 신설로 got did 탕평채 and 신설로 get their names. 됐습니까?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그 다음에 이번엔 자 여기 시제는 과거입니다. How did they get이었고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why? Why?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이죠? 뭐라고요?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Why does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오케이, 그래서 뭐뭐들이 있답니다. 뭐뭐들이 있대.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밌는 얘기들이 있다.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무엇에 대한? About our traditional food. About our traditional food. Okay, 우리 한번 빠져봅시다. Let's dive into. Let's dive into. 한번 빠져들어봅시다. Let's dive into. Let's dive into. Okay, 어디로? 펀이는 웃긴 거고요. Fun history of our food죠. The fun history of our food. The fun history of our food. 오케이. 그래서 참 뭐 요거 하나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웬만한 건 다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 녀석에 대해서 무슨 얘기 할 것 같냐 하면 얘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됐습니까? Half moon이 아니고 뭐다? Half moon. 이렇게 L이 소리 안 나는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죠. Walk 아니고 walk, talk 아니고 talk. 그래서 L이 소리 안 나는 경우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L과 같은 발음인 걸 골라라 할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녀석들 골라주면 되겠죠. 묵음입니다. 묵음, silence. 됐습니까? 자, 그다음 탕평채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그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이제 탕평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어느 날 그렇죠? 누가 김경조가 was having dinner.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뭔 얘기할 거냐 하면은 내가 분명히 have가 진행형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안 될 때도 있다고 얘기한 적 있어. 언제 진행형이 안 된다고 했는지 have가 언제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왜 진행형이 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one day, 어느 날, 김경조 was having dinner.
저녁 식사 중이었네요. 그렇죠. 누구랑 같이 먹으니까 전사 이런 거 쓰겠죠. With his officials. 그렇죠? Officially 뭐예요? 공무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벼슬 가진 사람들. 그의 officials하고 함께 and offered. 그렇죠. 얘는 왜 equal하지? 왜 offer가 아니고 offered 해야 되는지. offered. 준 거죠. 그리고 주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A에게 B를 이라는 지금. 그쵸? 그러면 이게 되니까 얘를 요렇게 하면 얘가 일로 갈 건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 우리 배운 적 있죠? 됐습니까?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품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뭐죠 지금은? 그쵸? 1, 2, 3, 4, 5 중에 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보란 얘기는 뭐로 바꾸라? 뭐로 바꾸란 얘기고 이렇게 바뀔 때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으로 나왔던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이고 있죠. 특별한 뭔가. 그렇습니까? One day, 어느 날, King Yeongjo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그 다음에 official은 지금은 명사로 쓰였죠. 그렇죠. 명사로 쓰이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관리란 뜻인데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형용사로는 또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이제 offered 대신 쓸수 있는 게 똑같은 뜻으로 뭘 써도 똑같죠. 됐습니까? 뭐 이거 안 쓰고 저 이런 거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It was a dish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Ingredients가 뭐였더라? 재료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얘랑 서로 짝짝꿍 맞겠죠 뭐. 어? 그럼 여기서는 뭐할 거냐 하면은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빈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들어갈래? 물으면 자 with의 뜻이 내가 몇 가지 뭐 물론 with의 뜻이 많습니다만 내가 뭘 가르쳐 줬냐면 with의 대표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뜻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줬었죠? 여기서는 이 중에 뭔지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있네. 뭐 어쨌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symbolize의 뜻은 뭐예요? symbolize. 상징하다 이 말이죠. 상징하다.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은 each ingredient가 뭐한다? 상징한다. 무엇을? A different political party. 오케이. 그래서 political은 뭐였고? 정치적인이라는 형용사죠. political. 오케이, 여기 관련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치인이라는 것도 살펴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정책이란 단어가 뭐였는지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파티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이 뜻인데 아 이런 뜻도 있구나 됐습니까 each ingredient가 symbolized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ow many ingredients인데 how many ingredients인데 여기에 each ingredient죠 그걸 통해서 어느 시대에는 조선시대 영조시대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How many political parties were there in King 영조 시대? 그렇습니까? How many political parties were there in King Yongzhu's 시대, era, regime?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씨,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 일단,
이거 볼까? 끝까지 가자. 할수 없다. 일요일 날 언제 너 그거 해? 아, 일단 해보고. 영조 wanted to say. 일단 읽어봅시다. 시작. 영조 wanted to say that all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뭐 얘기하겠죠? 너무 쉽지만. 뜻에 대한 얘기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이렇게 통째로 외워둬야 되겠죠. In harmony l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dish가 뭘 가리키냐. 됐습니까? 영조 wanted to sa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그래서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그래서 the name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죠. the name came from 영조's policy. 여기에는 쉼표가 있는 게 원래 좋아요. 이렇게 policy 탕평채가 아니고 탕평책이네요. 탕평책. check check. 됐습니까? 네, 뭐 요런 것들 전치사 문제라면 요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런 전치사만 한번 표시해 보면 뭐 요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in harmony like 같은 거 통째로 뭐 전치사가 많이 들어 있는데 요거 뭐. 그다음에 아까 앞에 뭐 with도 있었죠. with에 대한 얘기. 들어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느 날, one day, King 영조 was having. 자, 그래서, 자, have가 진행형이 안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다고 옛날에 설명한 적 있어. 그쵸? 뭐라고 설명했더라? 해브가 가지다 라는 뜻일 때,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 그랬죠. 가지고 있으면 내 소유면 내 소유고 내 소유가 아니면 I have a book 이렇게 해야지 I am having a book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 거면 내 거고 내게 아니면 내게 아닌 거지 내 거인 중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쓰실 때는 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have가 가지다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어. 먹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have a good time 어떤 시간을 보내다, 경험하다라는 뜻도 된다 했죠. 그걸 경험하다라 했습니다.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다. 그러니까 좋은 시간을 보내, having a good time 할 수도 있고, having dinner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have의 뜻이 뭐기 때문에 가지다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먹다. 다시 말하면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King 영조 was eating dinner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 have 동사가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하지만 I have a book을 I am having a book으로 쓰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죠. 어느 날 영조 왕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뭐 여기서 with 할까요? 자, with의 세 가지 뜻. 여기 사용된 뭐, 뭐뭐와 함께란 뜻도 있고 또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 무엇을 가진 이라는 뜻도 있죠. A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진 소녀 Do it with your hands 손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과 함께죠. 여기 위의 뜻은 무엇과 함께 with its officials와 함께. 자, official은 관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형용사로는 뭐 공식적인 official world cup ball 이렇게 얘기하면 공식 월드컵 이런 뜻이라 했죠. 공식적인도 되고 그 다음에 관리 공무원 이런 뜻도 있다. 여기서는 공무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offered는 일단 왜 offer가 아니고 offered인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얘가 offered인 이유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손을 번쩍 뜨냐 하면 원데이가 얘기하죠. 그쵸? 또 누가 얘기합니까? 워즈가 또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어느 날 누가 했던 두 가지 행동을
영조가 했던 두 가지 행동을 뭐로 연결시켜놨어? 앤드로 연결시켜놨 거죠. 그러니까 뭐 하고 그리고 뭐 했다? 저녁을 먹었고 그리고 제안했다. 줬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영조가 다이 행동도 그렇고 이 행동도 그렇고 전부 다 누가 한 행동이고 영조가 한 행동이고 과거에 한 행동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offer 써놓으면 틀린 거 눈치채야 되겠죠. 그리고 offer의 뜻이 뭐 했다니까? 주었다니까 offered 대신 쓸수 있는 건 모두 가능하다. gave도 가능하겠죠. and gave them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offered whom하고 what이 왔으니까 지금은 몇 형식인데? 지금은 사형식인데 얘를 뭐로 바꾸자면? 3형식으로 바꾸면 offered something special 뭐겠어? to them 하겠죠. 그니까 그래서 offer도 누구처럼 give처럼 사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뭐 쓴다? to 쓴다. offered something special to them. 그들에게 특별한 뭔가를 제공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offer도 to 3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뭘 쓴다? to를 사용한다. 됐습니까? them은 당연히 그들에게 줬던데 his officials 대신 온 거죠. 이런 것들 잘 파악해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순주의라고 했고요. special something 아니고 something specia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에 대한 얘기. 일단 뭐 앞에 나왔던 거 대신하는 거야? 아무 뜻 없는 거야? 그럼 뭐 대신 온 거예요?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 special 대신 온 거죠. 특별한 것은 특별한 something special은 뭐였다? 음식이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with은 위에는 누구누구와 함께였는데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그럼 뭡니까? 이번엔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죠.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음식. 됐습니까? A girl with long hair하고 똑같죠? 긴 머리의 소녀. 뭐를 가진 음식입니까?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진 음식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내용상 뭐로 바꿔 쓸수 있다? have가 아니죠. have가 어떤 시를 해야 되는데요? 뭐로 바꿔 쓸수 있겠다? having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It was a dish having for a colorful ingredient.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뭐와 함께니까 안 되고, 얘는 뭐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having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네 가지 colorful ingredients를 갖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이죠. 셀수 있어야 되고, 단수명. 그러니까 it money 이런 거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치 얘기하면 이치만 얘기한 적 없죠? 뭐도 맨날 같이 얘기해요. 이치하고 every 똑같은 문법이죠. 이치나 every 대는 반드시 셀수 있어야 되고 단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 문장이었다면 symbol, lie, 지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그 규칙은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각각의 재료. 각각의 재료인데 합치면 몇 개? 네 개죠. 그니까, 네 개의, 네 갠데, 근데 각 재료가, 뭐 했다? 상징했는데, 뭐를? 서로 다른, 정치적인, 여기 뜻은 뭐? 첫 번째 뜻은 파티인데, 두 번째 뜻, 여기서 뜻은 뭐예요? 당이죠, 당. 그니까, 정치적인 당파를, 뭐 했다? 상징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political의 뜻은 형용사로서 정치적인이죠. 그러면 정치인은 뭐였어요? politician이겠죠. politician. 정치인, politician. 그 다음에 정치는 뭐예요? 정치. 정치는 politics죠. 관련된 단어들. political, 정치적인. politician, 정치인. politics, 정치. 됐습니까? 관련 어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 How many political parties, 얼마나 많은 정치적 정파들이 were there,있었니? 무슨 시대에? In 영조스 regime. 정조시대에 몇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네 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 노론, 소론, 동인, 서인이었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네 개의 정파가 막 싸우고 있었고, 있습니까? 네 개의 정파가 있었다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입니다. 왜 하필이면 four colorful ingredients겠어? 있습니까? 그리고 얘를 이제 탕평채 여러분들 먹어본 적 있는지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개가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있습니다. 어느 게더 많고 어떤 게더 적은 게 아니고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죠. 골고루 전부 다 중요한 재료다. 골고루 쓰겠다. 사람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조가 뭐 했냐면 원했죠.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적용법이죠. 말하는 것을. 그렇죠. 예, saying으로 바꿔 쓸 수는 당연히 없죠. 예, enjoy도 아니고 like도 아닌데. want는 to만 좋아하죠. 말하는 것을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고요. that은 겉만 드는 데죠. 말한다 뒤에 많이 나오죠.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조가 offered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하면서 의도했던 바는 뭐? 바로 that ER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 하필이면 네 가지 컬러풀한 잉그리디언츠를 가진 것을 왜 오퍼드 했냐? 왜 제공했느냐? 이 that ER의 말, that ER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었는데 뭐? 네 가지 four part should work. 뭐야만 한다? 네 개의 정파들이 뭐야만 한다? 뭐 일을 해야만 되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어찌 조화를 이루어서? 이 음식처럼. 됐습니까? This dish는 뭐 대신 왔고, 여기 처음부터 this dish를 따라가 보면, 뭐, 처음 나온 건 요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온 건 이거죠. 이거 전부 같은 거 가리키고 있죠. 됐습니까? 이때까지 이제 처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으니까, 그쵸? 음식이 세상에, 이러한 음식이 세상에 나온 게 언제야? 이때가 처음이죠.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가 뭔가를 새롭게 처음 만들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예요? 이름 붙이죠. 됐습니까? 이제 이름을 붙이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영조는 원했습니다. 뭐를? 것을. 것 데디아를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원했어. 데디아 뭐? 네 가지의 정파들이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이 음식처럼 뭘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붙였는데 this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란 말을 넣을 수 있겠죠. 네 개의 화려한 색깔의 ingredients를 가진 이 음식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얼토당토않죠. 뭐 했다? 뭐 당했다? 불렸다. 탕평채라고 불렸다. 그러면 이제 탕평채 그러면 이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 Why was 귀찮으니까 예. Why was it called 한글로 쓸게요 이거 탕평채란 말을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Why was it called 탕평채 됐습니까? 이거 우리 문법 할때 배웠던 뭐가 있는 무슨 태 무슨 문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의 의문문 이거죠. 됐습니까? 그것은 왜 탕평채라고 불렸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 Why was it called 탕평채? 됐습니까? Why was it called 탕평채? Why 오고 나서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죠. Why was it called 탕평채? 왜 불렸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불렸냐? 그러면 뭐? It, the name은 뭐 대신 왔습니까? 이번에는? 탕평채 대신 왔죠. 탕평채라는 그 이름은 came from 이 핑크하나면 알아두시고요. 있습니까? 뭐로부터 왔다? 영조의법 정책 뭐라고 불린 탕평채이라고 불린 영조의 정책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요것만 좀 해볼게요.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 몇 부분만.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오케이, 영조가 먹고 있는 중이었어. 킹 영조 와즈
was having dinner. King Yangjo was having dinner. 오케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with his officials. With his officials. 그리고 권했다 and offered and offered them. 뭐 and offered them. 있네. 됐습니까? And 뭐 they는 뭐 they야. And offered them 무엇을 이거 중요하다 했죠? 특별한 something special. One day, King Yangjo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아, 그것은 음식이었어요. It was a dish. It was a dish. dish는 dish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It was a dish. 전치사 조심하라 했죠.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with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 다채로운 재료를 가진 음식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단수해야 되는 거죠. Each ingredient가 뭐였다? Symbolized. 재료인데 봐주세요. Each ingredient symbolized. Each ingredient.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Symbolized. 그래서 a different political party. A different political party. A different political party.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조는 말하는 것을 원했었다죠. 그래서 킹 영조 원했었다. Wanted to say. 영조 wanted to say. 그러니까 대신 나오는 거죠. That the four parties 해야만 should work in harmon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Work in harmony. 조화롭게 일하다. Work in harmon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어떤 것 같으니까 like this dish. Like this dish. 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거죠. 짧지만. 그래서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탕평채. 오케이. 그래서 그 이름이 과거에 왔죠. 탕평채. The name came from. 저. 그래서 저. 영조스. 영조스. Policy 탕평채. Yangzhou's policy 탕평채. 탕평채. 아, 참, 여기 한 가지, 선생님 깜빡한 거 있는데요. 자, 이거를 안 따져봤네. 잠깐만요. 얘 있죠? 똑같은 색깔이니까 헷갈리네. 얘랑,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라고 해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dance parties가 아니고, 파티가 온 이후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라는 규칙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꼭, 자, 지금까지 했는 거 뒤에 부분 숙제 있죠? 캐치업 하세요.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매우 중요했어요. 꼭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